아, 쓰다 보니까 이민생 둘이 똑같네. 쓰다 보니까 둘이 똑같이 남자고. 이쪽에 거, 이민년, 계축월, 병진, 이래, 갑오시에 태어난 61세 남자. 할 일이 뭘까? 나무 키워요. 나무 키우는 사주. 갑목 키우는 사주죠? 네. 뭐 근데 우화 있는데 갑목은 항상 진토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갑목은 항상 갑을 먹으면 무조건 평화. 근데 계절이 무슨 계절? 추고. 자, 추골이면은 삼동지절이야. 꽁꽁 얼어 있어. 세상에. 근데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진짜. 영화에 있었어. 영화가 있었어. 영화가 있어서 지어요. 진짜. 병화가 없으면 지울 수가 없잖아. 예. 근데 병화 때문에 겨울에 농사를 지어. 겨울에 농사를 지으면 훨씬 부자라니까. 여름에는 가만히 놔둬도 태양이 다 농사 지어주잖아요. 심어놓고 봄에 파종만 해놓으면은. 근데 겨울은 아니잖아. 그래도 겨울에 농사를 지으면 급수가 다르다 그랬죠? 네. 여름에 갑목 병화는 시골 면석이면은, 면장군. 이거는 겨울에 갑목병화는 대기업 직원으로 보면 돼. 간부 직원.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추월의 병화가 갑목도 키우지만 화생토도 한단 말이에요. 꽁꽁 얼어, 축이라는 것은 동토예요. 꽁꽁 얼어있는 북극당에다가 태양을 비춰줘. 태양을 비춰주니까 이 축토는 높겠죠. 따뜻하게. 네. 나는 병화 자체로 받는 게 있어, 없어? 태양을 비춰주기 때문에 축토가 병화한테 줄게 있어, 없어?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 좋은 일을 많이 해. 남 좋은 일을, 실속도 없이. 실속도 없이 남 좋은 일을 많은데, 격국에서는 화토 상관이기 때문에 머리는 똑똑한 거예요. 또 진토를 깔고 있으면 진토는 뭐예요? 다재다능 다재다능 다품목. 다품목 굉장히 똑똑해. 그거 예국이냐, 식탁. 축토는? 일복 고집 일복, 고집. 축토 있는 사람들 끈질겨. 그래서 땅부자가 많다. 끈질기게 찰, 이게 축이란 글자가 찰이기야, 찰은. 진흙. 끈질겨. 수렁에 빠진다, 말이죠. 끈질겨. 그래서 축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뭐, 땅부자들이 많아. 땅부자 근데, 추월에는 뭐가 필요해, 지지에? 오미술 아, 그래, 오화가 이 사주에 핵이 되는 거야. 오화를 못 쓰게 될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오화를 못 쓰게 돼. 근데, 추월에 오미술 하나라도 있으면은, 축은 뭐가 됐다? 금고 금고가 돼서 알부자 알부자라겠죠. 예. 괜히 이거 그냥 따프하고 알부자. 어디가나 인기 있고, 갑목의 병화, 인물 훤하고, 인물 잘 생기고. 근데 임계수가 있어. 임계수가 계속 병화를 간섭하잖아요. 겨울이, 계수가 허군차일 시켜. 그러면 시력은 안 좋단 말이야. 시력은 안 좋은데, 계수는 젊은 시절이죠. 젊은 시절. 젊은 시절에는 좀 어두웠어. 젊은 시절에 계수가 있으니까 어두운 세월도 살았다 하면 힘든 세월도 살았다 그 말이야. 근데, 계수가 있으면 어두운, 힘든 세월도 살지만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 조심성. 자, 그러고, 굉장히 이 진토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화 때문에 축이. 그러니까 오화가 어디에 있어요? 시위지에 있으니까 말년복, 자식복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식을 갑오로 봐. 자녀가 몇명 있든지, 그 중에 한 명은 갑오인데, 갑목의 병화도, 감성을 해주지만 병화가 오히려 갑목을 키워주잖아. 여기에 양인이죠. 네. 자식한테 가면 힘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생기잖아. 생겨. 근데 이 진토는 항상 오화를 삭감시키고 끌라 그래요. 끌라 그래. 이 진토는 이 사주에서 오화를 끌라 그래요. 근데 말년에도 내 근이 있어. 놀아요 안 놀아? 안안 놀아요. 놀고 이러는데 양인이란 말이야. 양인. 그리고 프로정신은 강해. 근데 이렇게 양인 근을 가지고 있으면 똥꼬집은 굉장히 세진 거야. 나이 들수록.
자, 그리고 축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축. 축이란 글자 자체는 치료의 별이에요. 치료. 치료인데 인이 있으면 인은 교육이야. 교육 때문에. 그래서 축인이 대학 교수자, 대학 교수 많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축인은 할인업도 많아, 할인업. 할인업인데 의사, 약사, 우리 역학인인 그런 할인업이 아니야. 좀 차원이 다른.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사람을 살리는데 의사가 아니면서 사람을 살려. 그러니까 방사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치과기공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헬스클럽을 운영해서 나무 건강을 챙겨준다든지 하여튼 나무 건강을 챙겨. 그 다음에 저 장애인들 재활치료도 돼. 재활치료하고 나무 건강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쪽하고도 인연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할인업인데 이런 쪽에 할인업이다 얘기예요. 자, 그리고 축인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 나오는 시간에 인 호랑이 노는 산에 가서 기도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주도 된다 그 말이에요. 병화, 떡도 오고, 식참 있고, 외국 인연 있고, 외국도 왔다 갔다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외국 인연도 있고. 자, 근데 진중에 을계모가 있어. 뭐가 나갔어요? 계수. 계수가 나갔어. 결혼을 빨리 했으면 계축이 부인이 돼. 계축, 백호죠? 네. 한살갈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봐. 이렇게 놓고 봐. 계축 보통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너무 세요. 겨울에 계축이니까 보통 세잖아. 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굉장히 겨울에 계수가 화가 없으면 사신이야, 사신. 죽음의 신. 그러니까 만일에 26세 이후 30세 이전 했다면 계축이고 30세 넘어섰으면 갑오가 되는데 그때 했다면 개축을 만났던 보통 강한 처가 아니다 말이야. 아주 센 처를 만났겠지. 그리고 개병이 그러니까 개병 떨고 살았어. 서로 의처증, 의부증 있고 서로 니 때문 하고 싸웠다 그 말이야. 싸우더라도 부부싸움은 개수하고 병화는 항상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근데 개축이냐 아니냐는 이제 나 물어봐야 돼. 이런 경우에는 언제 결혼했냐. 근데 그렇네. 근데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관, 계수관을 번갈아 썼으니까 직업 변동은 있었지. 직업 변동은 좀 있었다고 보고. 갑이 있으니까 장남이고, 아니면 장남 역할이고, 인이 있으니까 일처리도 깜끔하고, 원국에 갑이 있으면 선천적 대멸인데, 이거는 내가 잘 안 써먹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선천적 대멸일 수도, 갑인일 때. 자. 여기 이제 뭐 도와갔은 거 중고등학교 때 연예인다고 깝죽댔겠지. 을목이 따졌잖아. 여기 병화도 있고. 네. 을목 키우기 위해서 연예인 좀 한다고 좀 깝죽될 수도 있어. 왜냐면 어쨌든 도화대운도 되지만. 일단은 인성대운을 탔으니까 공부는 잘했다고 보고. 61세 김희대운이야. 김희대운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 사주는 추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우가 괜찮은데 언제부터 조우가 됐어? 사오미도 공부 조우죠. 그러고 간목 키우는 사주니까 임유진도 좋잖아요. 네. 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좋잖아요. 임유진 사오미 운은 잘 흘러가. 자, 근데 김희대운은 여섯 번째 대운 월주 천극지축이니까 환경에 큰 변화는 겪어 이 대운 와서. 그런데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좋은 쪽. 일단은 계절 자체가 좋은 기회니까 좋은 쪽이 변하지. 자, 이런 사주가 금년에 이민년이 왔어. 이민년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이민년. 항상 임수를 바라겠죠. 이 지장간이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오면 내 사주 팔자에 없는 임수가 왔어. 임수가 오면 이 임수가 움직여, 동.
활동을 해. 뭐가? 편관이. 편관이 활동을 하는데 계절이 4월이면 병화 계절이죠. 여기 5화 근이 있죠. 병화도 막강하죠. 그러니까 임수가 활동에 걸렸으니까 이 기이단 말이에요. 기. 어떤 명예가 생길 수가 있어. 금년에. 명예. 어떤 명예가 생길 수도 있고. 인이 와서 인인 형을 하니까 인은 편인이잖아요. 편인이 형을 했어. 그러니까 문서, 공부, 전문적인 공부, 내가 좋아하는 공부에 대해서는 그게 형이 걸렸으니까 할까 말까 해도 좀 뭐 그런 형상이고. 축인, 인진, 인호, 인호화는 병화가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는 것은 화생토를 더 열심히 하겠지. 항상 일간이 강해지면 화생토, 식상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선생님, 이분요, 재활의학과 그 원장님 의사분이시거든요, 개인병원. 아, 개인병원 의사 원장? 예, 20년째 하고 있고, 한 번 병원도 확장해서 지금 닥터를 본인까지 5명 쓰고 있는 병원 잘 되시는, 예, 원장님이세요. 사업이 잘 나가.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저기 대학병원에 계시면서 교수님으로 이제 강의도 하셨고요. 네. 예, 축인 다 쓰신 분 맞는 것 같고요. 아, 축인 있으니까 대학 교수 했네. 예, 예, 다 했는데 20년 전에 이제 본인 병원 차리셔서 계속 잘 되셔서 확장하고 지금 50평 병원 운영하신대요. 병원은 잘 되신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집안은 누나가 5명이고 본인이 6번째로 난 이제 귀한 아들로 나셨. 태어났고 남동생 하나 있고 칠남매로. 예. 네. 그리고 결혼은 27살에 하셨어요. 그러면 개축이네. 예. 그러고 자녀는 미국에 둘 다 다 유학하고 굉장히 저기 잘 나간대요. 예. 네. 아이비리그 쪽 해서 뭐 하여튼 자녀들은 엄청 성공시켰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직 결혼을 못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요. 이분은 지금 암 환자예요. 암? 근데, 예, 암 환자예요. 아, 의사가 암 환자네. 예, 예. 사실 이게 궁금한 분인데, 그,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부모님이 1년 차이로 해서 다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한 것도 있대요. 많이 좀 외로웠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건데, 이제 몸 관리를 나름도 하셨었는데도 결국은 57 대운 들어서자마자인 2018년도에 직장암으로는 말기고 대장암으로는 사기로 판정을 받아갖고 이제 계속 암투병을 하신 거예요. 뭐 6번 수술에 뭐 그 항암 치료도 36번 했고, 예, 그러면서도. 대장암, 직장암이? 예, 예. 근데 그러면서도 워낙 인기가 본인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나와서 또 자기 찾는 그 환자들은 또 돌보셔야 돼갖고 계속 치료를 해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제 저도 사실 김희대운을 좋게 봤었는데 이렇게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수술을 하셨다 하고 올해 뭐 조금 괜찮은 것 같다 하는데 사실 모르고 병원은 잘 되니까 넘겨야 되는지 조금 더 하다 넘기고 싶은데 이게 좀 고민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배운 거를 이제 여쭤봤어요. 축벌생이어갖고 생선을 좋아하냐 고기보다 이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리고 이제 축벌생 갑이... 생선 좋아한다. 예, 예, 저희 거. 근데 차마 안 쉬냐고는 못 여쭤봤고요. 네. 그러고 이제 가빈이 이제 운시라 저것도 네. 확인으로 여쭤봤어요. 머리가 좀 숱이 적으신가요? 이제 그건 이제 암 환자인 거 전에 여쭤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대머리셨다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지금 항암 치료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머리 숱은 지금 없으신 걸로 예,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을대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술 감각은 있었대요 본인이. 네. 근데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은 좀 공부를 했지만 그쪽은 이제 관심은 많았다 그냥 그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사실 목소리는 굉장히 젊어요. 이 60 한갑 나이 같지 않고 정말 젊은 애들 목소리처럼 되게 젊고 이런데 이렇게까지 김희대운의 부모의 암인자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투병을 하는 의사인데 또 병원은 잘 되고 이게 어떻게 사주상 뭐가 있을까 뭐 추궐에 뭐가 있나 이런 좀 궁금해갖고 올려봤거든요. 천은 어때 천은 부인은? 크게 얘기는 안 하셨고요. 그냥 네. 27살에 결혼하셨다고
예. 그게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워서 좀 결혼을 일찍 하게 된 게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셨어요. 직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체장이라든지 이게 전부 토에 관한 병이거든. 근데 이 직장이 되게 축미가 이거 체장은 축술, 술미. 축술이 맞더라고 보니까. 대장 같으면은 대장 같으면 나는 이제 술미 정도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봐. 축미나. 그러니까 이 미토가 오면서 축미 충으로 해서 추리는 그것뿐 안 되네. 원국에 이제 충미충 있으면은 뭐, 직장하면 조심해라 할 수 있는데. 아마 미대운 때문에, 미대운에 그랬을까? 예, 네, 미대운 시장. 들어와서? 김미대운 들어와서,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충미가 직장 암이더라고, 직장. 축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술미나, 아니, 축술이나 술미가 아마 거의 최장이야, 최장. 내가 옛날에는 일시에 있으면은 직장으로 바라겠는데 다시 그 뒤로 내가 책을 막 여기저기 훑어봤거든. 근데 축미가 직장이 맞더라. 이제 그리고 축술이 체장이 맞고. 그런데 시, 지에 오화, 근이 있고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병화는 끄떡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67에 경신대운이 온단 말이야. 경신대운은 어떨까, 그럼? 오화로 신금 녹이지 않나요? 근데 인신충화하는 건 좀 아니, 여기서 오화로 신금을 못 녹여. 신 때문에. 초월의 오화는 약해요. 초월이기 때문에. 나는 신금을 녹인다고 보지는 않고. 인계 씨가 강해서. 근데 일단은 선생님. 그 금이면서 재대운이잖아요. 예. 재대운께 돈은 부으니까, 이 나이에 돈을 부은다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볼 수도 있지만, 재대운 타면은 노후보장 잘 됐다 그랬죠? 예. 근데 돈을 볼 수도 있지, 오학 때문에. 나이 들었어도 놀질 않기 때문에. 프로 기질은 굉장히 강할 거예요, 아마. 예. 예, 누구? 예, 선생님, 죄송하지만요. 예. 추골이 아니고, 진월에도 오화를 못 녹이나요? 진월. 진월은 아닐 거야. 진월은. 진월이라 하더라도. 네네. 축이 진월이라 없고.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제 신이 있으면 오화가. 네. 오술이라든지, 오미라든지, 오화가 강해지면 녹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진월 같으면 좀 봄이잖아요. 봄에 오화가 약하지. 네. 그러니까 4, 5, 5월에, 5월에 여기가 신금이 있어. 그러면 5월에는 녹이지. 계절이 5월이기 때문에. 원국에 신금이 있을 때는. 네. 굉장히 똑똑하고 다지에 다니고 그런 사람이지. 금이 없어서 무죄 사주가 다재다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지 말아야겠죠. 이 사주에서는 다 죄하고 상관없이 돈이 나와. 근데 무조건 무죄가 다, 무죄는 무죄인 거예요. 무죄,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죄가 없으니까 어떻다고? 길치. 길치가 있고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다재가 아니라고. 그 무죄가 다재라고 한 사람들은 사주 이렇게 보면 죄가 다 나오는데 그냥 무죄인데 돈이 많은 게 그냥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 나는. 없는 것은 없는 거지 사주에. 없는 것이 어떻게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수가 없거든? 수가 없으면 수가 많은 거야? 없는 건 없는 거지. 네. 난 지장간에도 수가 없어. 대신 선생님 금이 많으면 자동으로 술을 안 만들어냅니까? 수가 없어도 금이 많으면. 그러면은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 아, 우리는 금이 많은 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네네네. 격국에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 그것도 선생님 잘못 배웠네. 네. 그 잘못된 건 다 털어버리세요. 네. 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 그 금이 많다고 해서 술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듣보잡인데.
선생님, 우리는 왜 그런 이론이 나왔죠? 아니, 없는 우리는 건 없는 거라니까 무슨 금이 많다고 수가 있다고 그래? 왜 그렇게 어? 배웠냐면요, 금에서 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 이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그런 논리면 오행이 다 구족돼. 없는 오행이 어디가 있어? 다 있지. 네. 오행 다 오행 구족격으로 가버리지. 네. 오행을 다 갖춰버리지. 없는 오행 없다니까. 선생님들 네. 지장 간에 그러면 수가 숨어 있어도 그것도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 아. 이 진토 자체는 수로 보는 거 왜? 임수의 고지기 때문에 저수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토는 수야 여기서는. 임수의 고지잖아 고지. 저수지란 말이에요 진토는. 그럼 축토는 여기서 수가 아닐까? 이 속에 뭐가 있어? 이건 자갈이야. 신기. 자갈이 있고 이건 기토는 모래야. 그 속에 물 한 방울 좀 있는 거야. 그거. 근데 어떻게 됐어? 축월이니까 꽁꽁 얼어 있어. 얼어 있어. 그럼 이걸 꽁꽁 얼었는데 이거 축토. 이걸 물로 볼 수 있어? 꽁꽁 원 땅인데 그 속에 커보니까 뭐가 나와? 자갈하고 모래가 나온단 말이야. 이 모래는 이제 금, 이 신금을 금속 모래라고도 해요. 금이니까. 이걸 갖다 물로 보면 안 된 거야. 그럼 물로 보려면은? 물로 보려면? 물이 개축에, 개축에 자가 있으면 이때는 물로 보지. 이렇게 수가 네, 강해. 주변 안경 수가 강할 때나. 네네네. 네. 자, 근데 여기에 미토에. 병을. 아니, 기, 아니, 잠님이 자, 자는 그대로 놔두고, 물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볼까? 토가 많잖아. 네. 이럴 때는 이거 수로 봐, 토로 봐. 토로 봐야죠. 토로 보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축은 수도 됐다가 물도 됐다. 진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임수의 고지가 됐다가 임수를 죽이는 묘지도 됐다가 토가 많으면 임수를 죽여버리잖아. 토 속에 물이 다 스며들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묘지로 가는 임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리 보지. 무조건 축을 갖다가 물이다, 토다, 우길 것이 아니란 얘기야. 네. 이분은 성격은 좀 어떨까요? 여기 일시지가 또 2급. 1급 상전. 저도 그거 여쭤봤는데, 그냥 뭐, 일단 양인 기질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한 그런 거 하냐 그랬더니, 일적인 거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병계가 의심 많은 거를 보니까, 의심도 많으세요. 아우, 그럼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성향, 예, 병계. 예, 예. 그랬더니, 좀 인정하시고, 그냥 저는 저게 또 이제 1급 상전도 되지만, 자식하고 격각이라 그냥 멀리 네. 사는 게 또 그렇게 맞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은 크게 올 일은 없나 봐요. 한국에 그쪽에서 공부하고 그쪽에서 아, 네. 격각이니까 약간 좀 사이가 떨어져 있어. 예. 네. 근데 뭐 매매운 이런 거 병원 언제 뭐 넘길까 이런 거 어떻게 병원을 언제 넘길까? 네. 예, 병원 엄청 잘 되신다고. 우리가 이제, 항상 매매운을 보러 오잖아요. 예. 아파트가 언제 매매될까? 예? 언제 팔까? 상가가 언제 나갈까? 이게 보기 사실 어려워. 예. 이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하고 안 맞을 때가 많더라고. 현실적으로 보면. 원래는 인쇄운이잖아. 예. 인쇄운이잖아. 그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이민년인데, 이 세운에서 충을 해줘갖고 인성이 튀어나와도 매매운이야. 인성이 튀어나왔을 때. 근데 충이 되면, 충이 되려면 인성이, 이 병화의 인성은 뭐가 있어? 진 중에 을목 있고, 인 중에 갑목 있잖아. 그러면 신이나 진, 술, 이를 운에는 신, 술 운에도 문성운은 되는 거예요. 진, 술, 충 하면은 진 중 을목이 문서가 튀어나오고, 또 인신충 오면은 인중에 간목 편인문서 튀어나오고 이러잖아. 아니면은 또 천간에 갑을목도 되잖아. 갑을목도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일주가 중심이 되나 사주 팔자는 내가 중심이잖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육신이 포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주 우선이야. 일주 우선인데
자, 일주가 병진이야. 병진인데 인성이 뭐가 있어? 병화한테. 인이나 묘잖아. 인진 묘진을 합이 들어야 돼. 합이. 문석 합해서 내 몸으로 들어올 때도 문수운이다. 이게 이제 논리적이란 말이야. 논리적. 근데 이런 운을 갖다 대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아니더라고. 안 맞아. 나는 사실 하면서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매매구나. 그 다음에 치어분. 이게 참 아킬레스건 잘 안 맞더라니까. 각종 논리를 대입해도 잘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뭐냐면 시대적 상황 같아. 국가 경제라든지. 지금 부동산 꽁꽁 묶였어. 돼, 안 돼? 안 되잖아. 됩니다. 근데 네. 문성을 갖다고 문서 잡겠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런 그 국가 정책적인 것이 더 작용력이 크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손님들 물어보면 상황 설명을 해.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때 문서 운인데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버린다. 국가 정책이 우선이지 뭐. 취업은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 대학 가냐 못 가냐. 아니 눈높이를 높여야 되는 놈이 서울대 가려고 하면 되겠어? 실력은 쫙 밑에 있는데 눈높이를 낮춰서 가야지. 그런데 괜히 이제 우리가 실력을 제대로 모르잖아. 그런데 스카이 간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합격한다고 하겠어? 못 한다고 하겠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눈높이 맞춰서 가세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답이야 그게.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는 문서운을 한번 보자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한번 보자. 이민년에 될까 안 될까? 이민년에 이민년에 인인상이고 축인 인진상로 인업 거의 문서가 발동이 안 걸리죠. 네. 자, 그다음 계면을 한번 보자. 계면이 오면 이 계수가 발동이 걸리면 후분차이 걸리니까 병화가 내년에는 좀 어둡잖아요. 뭐 때문에? 개수 때문에. 개수가 손님이잖아, 병원에서. 뭐. 손님 네. 때문에 좀 흑운 차이 생길 게 좀, 어떻게,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 내년. 네. 그 다음에 묘를 달고 왔는데, 인묘, 묘, 축은 상문에 걸리죠. 아니, 조개 걸리고, 묘진. 자, 묘진은 뭐가 강해졌어? 문서가 강해졌잖아, 인성. 인성 강해졌잖아. 그럼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 또. 인묘진 짠. 그 다음에 갑진년. 갑진년에 이 갑목이 발동 걸렸죠. 편인이 발동 걸렸으니까, 이거는 문서운이라고 보기는 그려. 이 편인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부라든가, 뭐 자기, 이것에 대한 감, 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진이 오면은, 진이 오면 어떻게 돼? 공화를 꺼져 있는데. 진, 축진파는, 뭐야, 축진파는 식상이 파에 걸렸죠. 하는 일이. 하는 일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겠죠. 네. 그 다음에 진 형을 했죠. 하는 일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형을 조정할 일이 많고, 오가 오면 오화는 꺼져가죠. 꺼져가죠. 유일은 근이란 말이야. 유일은 근이까지 가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겠지. 갑진년에. 그렇게 봐. 문서운이 온다면은, 금년에도 가능은 해. 왜? 인진으로 해서, 인이, 이 간목에, 이 편의 문서가 인진으로 합해서 들어오잖아. 금년이나 내년에는 문서운은 있어. 근데 갑진년이니까 뭐 어렵고, 이제 건강을 더 조심해야 돼. 오화가 꺼지잖아. 일간이 네. 약해지면서 화가 꺼지니까 심혈관도 되고, 문제가 오겠죠. 이 진이 발동 걸리면서 오화를 끌어온단 말이야. 오화가 꺼지면 병화 힘을 잃어버리자. 금년 아니면 내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건강을 어떻게 보세요? 계속요?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사실 살아 계신 게 대단하고 근무를 저렇게 하신다는 게 지금은 사온이 개운이기 때문에 병화 계절에 굉장히 막강한데. 예. 그런데 경신대호가면 병화는 이미 병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을에 예. 병화는 힘을 잃어버리거든. 예. 그런데다가 일단은 갑진년부터가 문제가 올 수가 있어. 목생하라고 보면 안 된다죠. 오히려 병화가 갑목이 발동이 걸리는데 진진 형도 되지만 이 오화가
진토에 꺼져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가 죽어가잖아. 혈관이 죽어가고 심혈관에 문제가 있고 병화 근이 죽어버리고 근데 갑진년 또 넘기면은 또 을사년이 오잖아. 그럼 또 화가 또 강해지네. 을사병호. 네. 을자병호. 정미. 어, 죽었다가 살아나네. 기사 회생하네. 25, 26, 27은 좋네. 기사 회생. 예수 부활하네. 그러니까 갑진년에 건강이 좀 힘들었다가 다시 회복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네, 그 사실 우리 논리대로 맞아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여져. 네.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여의는 거가 그것도 1년 차이로 부모님도 암으로 본인 고1 고2 때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걸 요 사주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을묘 그러면은 을묘 대운으로 봐야겠죠. 예, 맞아요. 예, 예. 여기서 기축이 아버지죠. 예. 왜냐하면 축 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인 중에 갑목이 있으니까 이민이 엄마잖아요. 예? 두 분 다 을묘 대운에 암으로? 예, 1년 차이로. 바로 가셨대요. 한다면 개축 아버지는 역시나 장, 직장이나 체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축 때문에 이민은 또 목이 강해졌으면 수생목이 잘 텐데 그랬을까? 여기서 보기는 좀 힘드네. 네. 그 개별 사주를 봐야지. 네. 을 자체가 분리 이별.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건 맞아. 을대운에 오면은, 어떤 사주든지 을대운에 오면은, 직계존속. 직계존속 중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이별 수가 있어. 을이란 글자가, 을이란 글자 뜻이 뭐예요, 을? 분리, 이별, 확장, 발전. 분리, 발전, 이별이거든. 이별. 나뭇가지가 분리되고 나뭇가지가 떨어지니까 이별을 하고 꽃이 떨어지잖아요. 꽃이 떨어져서 이별을 하고 또 을목은 나뭇가지가 쭉쭉 뻗어나게 되면 발전도 있어. 발전. 그래서 을대운에 가지 치그더듯 지점을 늘리기도 하고 을이 흉신, 길신일 때 을이 흉신일 때는 분리로 가. 분리 이별로 가니까 이 직계 전속 중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가고 이별을 하게 돼 있어. 대운론으로 보면은, 이제, 이때, 이제, 그렇다고 두 분이 다 가셨다는 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잖아.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암이 몇 기예요? 4기, 말기 다, 뭐, 예. 네. 사기 또 그리고 재발을 또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하고 수술 6번 하시고 항암치료 36번 하시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상상만 해도 아찔하는데. 근데 진료를 하시는 거 보면요. 나가신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하시만 하니까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단하시네. 여기는 이 정도로 하시자고. 네, 감사합니다.